there's freedom. Hallelujah.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웅의 타락이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좀 계속 들어왔는데 다윗에 대한 거였죠. 뭐에 대했죠? 제목이 뭐였어요?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3주 동안의 그 소제목들 기억나세요? 은총의 생성. 또 두 번째 뭐요? 은총의 방법. 그 다음에 뭐요? 은총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또 오늘은 그 은총을 베풀었던 정말 위대했던 다윗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그렇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풀었던 그 존재가 여전히 은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주까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다윗이려니 하면서 뭐 굉장한 은총을 베푸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성경 봉독을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자신만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그래, 이거는 꼭 그놈이 들어야 되는데 딴 사람 생각하고 전혀 다윗하고 자신을 동일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왜 지난주까지 다윗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자신과 동일시 여겨놓고 왜 오늘 본문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길을 쓰십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 죄에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기독교 인간관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자니 의인이 뭐가 특별한 거룩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죄인 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인물이 왜 타락하는가? 왜 기독교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해놓고도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는가?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해놓고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사명이냐 사욕이냐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이냐 사욕이냐.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쟁의 참상과 여인의 아름다움 이 두 사이에서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명과 사욕, 이 경계선에서 인간은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고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이 막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과 목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 한순간도 내가 정말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명 감당케 해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사악한 욕망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은 썩은 동태 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헤매고 다녔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사명에 좀 집중하게 주십시오. 사욕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좀 사명으로 옮겨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그 모습이 1절과 2절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사명의 현장이요. 2절은 사욕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자리입니다. 자,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쪽은 성을 에워싸고 군사들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이어서 저녁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왕이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원래 왕이 출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자기는 안 가고 부하들을 보내놓고 지금 본인은 한 여인의 아름다움, 목욕하는 모습에 지금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본회퍼가 이런 말 했어요. 음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시각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 스티븐 유터번, 프레드 스토커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책 표지에 이제 늑대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성을 위한 책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우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아마존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를 뽑힌 책이죠. 크리스천 책인데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감동을 줬던 책이고 구체적인 그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들은요, 손 하나 깠다 안 하고도 음욕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각적인 자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데 눈으로만 모든 감각이 저장이 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적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생리적으로 흥분이 되고 혈관에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감정 흥분 시점에 있는 모든 자극이 고스란히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남자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런 아주 특별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젊은 시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내가 내 사욕으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겠노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기로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거룩한 사명감으로 보지 내 사욕을 가지고 모든 걸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다윗은 사명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큰 위기에서 건져주려고 결심하고 자기를 낮춘 이유는 다윗이 너무너무나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욕을 떠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인생이기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대했느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로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호와의 싸움에 인생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일으켜 세워주고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지는 거, 다윗이 목동이었다 왕이 되는 이유는 다윗 존재 자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관심이 사역에 있지 않냐고 사명에 있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맨날 돈 벌려고, 그리고 맨날 유명해지려고, 맨날 쾌락을 즐기려고 살면은 앞니 부러져갖고 구멍이 나서 바람이 생겨.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위대하게 쓰임받고 금요천왕의 리더라니, 저렇게 생겼는데도 놀라운 변화잖아요. 다윗이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25장 30절 31절이 있어요.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아비가일이 생각하소서 하니라 하여튼 뭐를 생각해달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되면, 다시 말해 왕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조심하라는 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친히 복수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슬퍼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생각하라고요? 나중에 왕이 되면은 이 여정을 기억해 달라고. 근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은 기억 안 하고 그 여자만 기억을 했어. 그 여자만 데려갔어. 그래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잖아요. 나중에 두고두고 눈물을 흘릴, 침상을 적실 만큼 통곡할 일을 행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의 모습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래서 8장 6절이나 14절 이런 데 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영웅이었습니다. 사명의 인생을 걸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평탄한 길을 주고 형통한 길을 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동이어도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데 사역에 빠지면 사람이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성공을 많이 할 때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당장의 사역의 노예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미 선줄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고를 당하든지 사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사치니까 잘 기억하세요. 사고를 당해갖고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이 몰아치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갑자기 영성이 깊어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특별 새벽기도가 기다려지고 막 이런 사람이 돼요.
사고를 당해보세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사명에 충만해서 불쌍한 영혼들 아프리카의 신촌에 곳곳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기갈 가운데 허덕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과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부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거기에 몰두한다면 죄질 시간이 없으니까 죄의 유혹이 따라올 시간이 없어요. 다들 출전해서 전쟁 중에 있는데 혼자 집에 거하면서 옥상이나 언니면서 죄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아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비록 햇사람이었어요. 햇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햇사람은 이 가나안 칠족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출생 성분이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느냐, 이름이 우리아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아로 돼 있지만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우리야로 돼 있어요. 원래는 우리야가 맞죠. 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외, 엘리야 할 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나의 불꽃이다라는 뜻이에요. 햇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뭔지 아니면 원래 우리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의 불로 내 죄악과 내 민족의 죄악을 소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잔인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죄악을 태워버리기를 원한 거예요. 너무나 잔혹하고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런 세상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 하나 유튜브에서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케냐에서 불과 2003년인가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거죠. 겨우 10년이 됐는데. 저희가 그 선교를 갔던 지역이니까 너무 섬찟한 거예요. 남녀 몇 사람 한 5명 정도를 갔다가 사람들이 막 발로 차고 밀어넣고 그러더니 길 옆으로 규택으로 몰아넣더니요. 그냥 그냥 비포장 도로 같은데 그런데 몰아넣더니 막대기를 사정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나무 풀이 붙은 막대기를 막 그냥 이파리 붙은 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면 사정없이 발로 차고 때리고 하더니 거기 쓰러뜨려 놓고는 그 길가에서 그냥 나무를 불을 붙이더니 나무를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를 쌓아놓고 아니라 그 때리는 그 막대기 같은 나무를 자꾸 모아서 그냥 배에서 와서 나무를 그냥 얹어갖고 이 사람의 몸에 불을 붙여갖고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살려달라고 불길 도망가는데 잡아다 끌어 집어넣고 또 발로 밟고 짓이기면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 아이들이 지금 학대를 당하고 노동에 시달리고 성적으로 그런 처참한 일들 당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지옥같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어쩌면 우리아는 하나님의 불로 이 죄악을 소멸하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불길입니다.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거룩한 지역이 되기를 원해서 아마 헌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아가 얼마나 사명에 집중하고 사역을 철저히 다스리는지, 이 거룩한 뜻,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불타오르고 있는지 11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와가지고 잔치를 벌려주고 집에서 푹 쉬어가라고 고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아는 어땠어요? 분명하게
사욕과 사명 앞에서 사욕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주 요압 장군이 들에서 야영하고 있고 왕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내 집에 들어서 처와 잠잘 수 있겠습니까? 내 사욕은 지금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왕궁의 향수보다도 내 동료들의 피땀 흘리는 냄새를 더 깊이 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다윗이 홀딱 반할 정도로 멋진 아내를 전쟁터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아내를 만나는 것보다도 내 부하들의 피 흘리고 상처방하고 부러진 모습들이 더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철저하게 사욕을 제어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것이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를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그가 어떤 출신이었든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고귀하게 했냐, 다윗보다 고귀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신약에 우리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족보에 자기 조상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더구나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햇사람의 이름을 왜 넣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다 그렇잖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아가 죽은 지 1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아의 이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냥 바세바라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우리아의 눈물과 충성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사욕을 제거하고 사명에 헌신했던 우리아를 1000년 동안 내가 품고 있었다. 아니, 영원토록 우리아를 내가 기억할 거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내 인생,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지금 흔들리면서 흐느적거리면서 침 흘리면서 살 때가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왜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왜 꿈을 잃어버렸냐, 왜 거룩한 비전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추풍에 낙엽 떨어지듯이 줄줄줄이 떨어지고 벌레 먹고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거룩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사명에 집중하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위선이냐 선행이냐 이 부분입니다. 왜 이 죄가 지금 계속 깊어지고 있는가? 왜 다윗은 타락을 해도 그렇게까지 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되냐? 그것은 위선과 선행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였으면서 전도사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위선자를 찾으려고 샅샅이 살펴보기 전에 집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봐라. 그럼 누구의 위선자가? 자기 자신이죠. 위선자들이 많은가? 물론 그렇다. 당신 자신이 위선자의 숫자를 하나 줄이도록 애써라. 니나 잘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됩니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선을 이용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다 놓고 극진한 대접을, 전쟁의 한 와중에서 그를 불러놓고 왕궁에서 포상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연회를 베풀고 떡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술을 마시면서 잘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엄청난 선행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아를 위한 거예요? 우리아를 속이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간악함이 여기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악을 가리우는 데 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을 단순한 선으로 보기에는 너무 인간이 악해요.
그렇게 쉽게 겉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나를 속이기 위한 것이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위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속을 알겠어요? 다윗이 타락에 타락을 거듭한 것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선마저도 악을 포장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데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행 속에 이미 죄악이 내포되어 있다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에게 오히려 배워야 했어요. 우리아는요 단순했어요. 맨정신으로도 안 갔고 나중에 술을 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아내와 자지를 않았어요. 오직 충성심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세요? 전쟁터에서 몇 년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얼마나 휴가 나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군대 가면 다들 휴가 날짜만 목이 빠져 기다리거든요. 근데 왕이 불려서 왕의 명령으로 가서 집에 가서 자라 그랬는데 맨정신으로 뭐 군인 정신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상관이 이렇게 왕의 군사들이 다 야영 중인데 제가 잘 수 없죠. 그렇지만 술이 취하면은 술 핑계 대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자기가 하는지 몰라요? 아까 이빨이 부러져서 모른다는데 정말 몰라요? 뭔 일 하는지 모르나요? 제가 안 채봐서 모르겠어요. 술 취하면 정말 그러는지. 근데 술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단순한 거예요. 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았어요. 술이 취해도 놀랍게 공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나만 특별 대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남다른 대우나 이유 없는 선행을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얻은 것, 내가 노력한 것보다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공짜는 없다. 이거 아주 여러분의 가문의 뭐 중요한 걸로 여겨야 돼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쉽게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 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징그럽죠? 그리고 보기도 싫고 만지는 거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렁이를 아주 서슴없이 만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천천히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면서 미소 지는 사람도 있고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낚시꾼들. 낚시꾼은요 지렁이 전혀 징그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끼 지렁이라는 시를 지었잖아.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지금 그 낚시꾼이 그 미끼 지렁이를 만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이제 지렁이 입장에서 이제 쓴 거예요. 징그럽다 피한다 원망했는데 꽃 맺힌 가지처럼 날 바라보는 이 있어 좋다. 날 만지는 손길은 떨림도 주저함도 없다. 나비로 변한 듯 눈물마저 감도는데 햇빛 반짝이는 순간 지렁이를 들었네요. 가시보다 날카로운 낚싯바늘 머리부터 꼬리까지 거침없이 찔러 넣었다. 바늘에 꿰인 몸 굳어져 피흐르고 뒤틀리는 꼬리는 절망을 소리쳐도 웃으며 다가오는 붕어는 눈치도 없다. 파란 하늘 아래서도 맑은 물 속에서도 징그러운 모습을 차라리 외면하면 감사할 것을 웃음보다 놀람이 진실되고 가까이 함보다 멀리 피함이 사랑이었나 보다. 헛된 사랑의 갈망은 바늘을 삼키는 격인가. 여러분 헛된 사랑의 갈망 분명히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데도 나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럼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저없이 다가오는 손길과 미소에 속아서 처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음을 탕진해요. 내 실력보다
더 높은 직분을 주거나 연봉을 주면 뭔가 위험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게 베풀겠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대박! 그 다음에 로또 이게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착각이 만드는데 사실 땀 흘려 노력하는 보람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돈보다도 땀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쉽게 버는 건 전부 다 나를 지금 낚아채는 낚싯바늘 같은 미끼지렁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육꾼들은 우리의 허영심과 욕심을 늘 부추깁니다. 우리를 삼키는 악마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보다도요 미소 속에 발톱을 감추고 다가올 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나 늘 위장하고 나아가요. 다윗은 전시 상황인데 자기의 군사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가리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속히 회개하기를 바라요. 죄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자, 왕이잖아요. 한 여인 범하는 것 좀 가볍게 여겼고 작은 죄로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왕의 선행을 가지고도 그 죄를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 죄가 다윗을 완전히 점령하잖아요. 사탄의 하수인 놀이동에 만들잖아요. 죄는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지배해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왕권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죄 앞에서 우리는 비굴한 노예가 될 뿐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지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죄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죄를 끊어버리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악을 덮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정도 나와주고 예배 정도 드려주고 내가 성경 읽고 큐티함으로써 나머지 죄가 가려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회개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참혹하게 몰고 갈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몰고 가는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살인이냐 회개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살인자가 되잖아요. 14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죄를 덮으려는 이제 악행을 저질래요. 선행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악을 행하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음은 오래 얼릴수록 깨뜨리기 더 어렵다. 이처럼 회개를 미루면 죄는 더 강해지고 마음은 완악해진다. 여러분 다윗이요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죄를 넘어가려고 했죠. 우리아가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잠만 자고 갔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선을 행해서 죄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을 행해서 안 될 때 회개했더라면 좋았는데 회개를 안 하려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거짓말 장애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의 작은 욕망은 눈으로 들어왔지만 피를 부르게 되고 내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죽이게 되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 다윗의 가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왕자가 왕자를 죽이게 되고 왕자가 공주를 욕보이게 되고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행을 해서 안 되면 아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선행을 행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악행을 통해서라도 죄를 가리려고 한 거죠. 다윗은 전시 상황인데 부하들의 목숨보다 죄 가리는데 더 몰두하고 있어요. 전쟁의 성패보다도 내 죄가 어떻게 하면 덮어질까 여기에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관심은 자기의 죄 가리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죄를 가리려고 해요.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갖다가 나쁜 사람을 몰아가요. 자기의 죄를 알게 될까 봐 그 사람을 미리 매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누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 괜히 미워한다니까요. 남한테 그 사람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못 믿게 만들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인 매장과 인격 살해를 저질러요.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의 죄를 안다는 게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왕이 전쟁터에서 적에게 좋은 일을 해요. 적에게 자기의 가장 훌륭한 장소, 충성스러운 사람을 넘겨주고 자기 부하들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충성스러운 장수를 그 장수의 손에다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여서 요압 장군에게 총사령관에게 보내면서 맹렬한 전투의 맨 앞에 보내고 죽을 자리에 가까이 오면은 나머지 싹 빠져나가고 그 사람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옆에 갔던 다른 사람들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몇 사람 같이 죽어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게 하는 일이에요. 충성을 다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17절에 보면은 우리아도 죽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죽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왕이 되게 한 이유는 목동이었는데 그 천한 아이를 왕으로 삼은 이유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양무리의 목자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사지로 몰아넣어요. 충성스러운 양을.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악 앞에서, 유혹 앞에서 곤두발치면, 곤두박질을 치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발아리가 없어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알베르트 까미를 아실 거예요. 그가 불러서 유명한 소설가죠. 물론 그 무신론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죠. 근데 까뮈의 그 인간에 대한 성찰이 되게 어둡잖아요. 오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중유럽을 배경으로 하는데 아주 허벌판에, 프랑스에 가보면 끝없는 산이 거의 안 보이는 벌판이 계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 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와 딸이 있었어요. 사람이 거의 오가지 않는 곳에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인숙을 하면서 이제 묵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너무 외롭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받을 길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다가 두 모녀가 생각하기를 혼자 온 손님 중에서 부자인 사람이 있으면은 마취약을 먹이고 죽여서 강물에 떠밀고 그 소유를 모으는 거예요. 재산을. 재미 붙였어요. 나루는 너무너무나 멋있는 훌륭한 귀족 같은 멋진 남자가 왔어요. 횡재했다고 생각했어요. 뭐 엄청난 부자 같았어요. 그래서 마취약을 먹이고 죽인 다음에 강에다 던지고 소매를 보니까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을 봤는데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가출했던 자기 아들이야. 이 아들이 가출한 다음에 죽도록 노력을 해갖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귀족같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인품도 아주 훌륭한데 오니까 못 알아본 건데 이 아들은 그 허허벌판에서 굳굳이 살아가는 엄마와 누이를 생각하면서 만나고자 그 모든 재산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근데 갔을 때 바로 가는 것보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보고 다음날 놀라게 되면 하룻밤을 그냥 손님처럼 묵었던 거예요. 그러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코 내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그 죄가 나를 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죄를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처럼 붙어다니. 그 죄가 나를 결국 죽이게 돼 있고 내 꿈을 단절되게 돼 있어요. 그 죄가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죄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처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부터는요. 이제 사무엘 하 제가 강의하니까 겁이 나요. 계속 두들겨 맞는 얘기예요. 이 죄가 한번 들어오면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 그대로 왕자들이 왕자를 죽이고 욕보이고 말이 아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까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육체의 영혼은 죽은 후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육체와 영혼은 절망과 욕심 때문에 썩어간다.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은 죽은 후에만 썩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어도 젊어도 썩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망과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절망하면, 욕심이 생기면 한없이 인생이 부패해집니다. 썩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죄를 지으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얼마나 해하고 있고 젊음을 망치고 있고 미래를 좀 망가뜨리고 있고 자기가 자기의 살아가는 것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사랑하는 충신을 죽이고 있으면서 감각이 없다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오직 죄를 덮는데 죄를 더 누리는 데만 몰두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에 죽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느니라. 죄악을 벗어버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취하기 어려운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뭐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할 때만 삶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역 때문에 행하고 사역 때문에 관계하고 사역 때문에 일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를 이제는 알았어요. 그가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이고 그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서 마음이 불뜬이라고 해서 도전한 것도 사명 때문이었어요. 사역이었으면 도망갔지요. 흉이나 봤지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사명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길 바라요. 자신의 죄 때문에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놀랍게도 지금 신앙의 영웅이고 지금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음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많은 뭐 그 참모들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영웅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참혹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룩하거나 의롭거나 완전하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없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 어느 기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만 위대한 거예요. 사명에 사로잡힐 때만 위대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평생을 위대하게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마귀 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은혜이고 오직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기독교가 불교화되고 있다니까요. 유교화되고 있다니까요. 무슨 고행을 행하고 뭐 굉장한 선행을 행해서 자기 존재 자체가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한 인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잘 행하고 격식을 잘 차리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다윗은 예배 제도를 다 만든 사람이에요. 다윗같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늠하고 살인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베풀 수 있었던 거지 다윗이 남보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총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은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갈 때만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다윗은 절망했지만 자신에게만 절망했지 하나님에게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죄를 지었지만 통곡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죄짓고 살인죄해놓고도 주께서 나를 씻어주시면 정하게 하시면 내가 주의 율례를 만방에 전하겠습니다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서 다시 달려가기를 바라요. 위대하게 새롭게 출발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세요. 그동안 왜 내가 그렇게 망가졌는지, 왜 마음이 불안했는지, 왜 평화를 잃어버렸는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젊음의 시간에 정력과 시간이 사명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사욕에 빠져 있어서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때 이 나이에 왜 사욕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선행을 가장해서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위선을 부린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 여러분 죄가 가려지나요? 죄는 회개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처절하게 자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시 새벽을 깨워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 금요철야에 나와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나빠집니다. 결국은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위대한 성군으로 여전히 역사에 남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씨로 태어나셨기 때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 죄가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할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십시오. 다시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사명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내 이름도 주님의 이름 그 한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젊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사욕을 버리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